9번승 결혼 못한 이유와 사업 근황. 9번승은 불타는 청춘에 합류한 뒤 다시 활발히 활동을 이어오고 있죠. 90년대를 뒤흔들었던 청춘스타인 그는 정식 앨범을 3집까지 내며 가수로도 활동하는 등 만능 엔터테이너의 면모를 뽐내며 활발하게 활동한 바 있습니다. 전성기를 구가하던 9번승은 2006년 드라마 이제 사랑은 끝났다를 마지막으로 방송에서 얼굴을 볼 수 없었고 9번승 근황을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았죠. 9번승 결혼을 왜 못했을까? 어느새 40대 중반의 나이를 바라보고 있는 9번승은 과거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이 미혼인 사유에 대해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결혼을 안 한 것이 아니라 못했다고 토로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너무 일에 몰두해서 그랬는지 결혼 생각까지 할 여성을 아직까지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정말 재미있는 사실은 소개받기로 했던 여성들이 모두 미국 뉴욕으로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각각 다른 두 명의 여성분들이었는데 소개팅을 하기로 하고 약속까지 잡은 상황에서 마치 짠 것 마냥 두 사람 모두 미국 뉴욕으로 갔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싫어서 뉴욕으로 간 것은 아닌지 농담하기도 하는데 9번승 결혼 실패 비화를 들어보니 웃기면서도 슬프고 좀 그렇네요. 영화 같은 이야기가 숨어 있었군요. 위에 이야기를 살펴봤듯이 나이가 찼다 보니 9번승 아내 부인 관련해서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말 안 해도 미혼인 것을 알겠죠. 9번승 이혼 재혼 관련 이야기들도 모두 위에 내용을 보면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연애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몇 년이 지난 후 방송에 출연한 9번승은 22살 나이에 데뷔한 이후 10여 년 동안 쭉 방송 활동을 이어갔고 인간 9번승으로 살기 위해 한동안 연애 활동을 안 한 것이라고 말하죠. 방송 활동은 하지 않은 이유는 휴식기가 필요했고 좀 지쳐 있었나 봅니다. 9번승 근황은 골프 사업. 그는 쉬는 동안 주로 집에만 있는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골프 관련 사업도 하는 중이고 골프 연습장까지 차렸다는군요. 9번승 사업 소식이 전해지고 얼마 뒤 아시아 PGA 골프 협회 이사로 활동한다는 근황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프로필. 9번승 나이 1973년 9월 11일 생으로 올해 44세입니다. 소속은 아시아 PGA 골프 협회 이사. 학력 휘문고등학교. 1994년 지금은 특집 방송 중으로 데뷔하죠. 9번승 키 187cm 몸무게 82kg 혈액형은 AB형입니다. 키가 큰 것으로 예전부터 유명했죠. 9번승 이소라 및 신은경 정가은 등 열애설. 그는 예전에 방송인 이소라와 열애설에 휘말렸는데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아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이에 대해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일부 언론들이 내가 이소라와 사귀었던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처음부터 편한 친구 사이였지
애인 관계는 아니라고 해명합니다. 구본승은 자신이 이소라와의 관계를 부인하면 오히려 강한 긍정으로 사람들이 오해할 것이라고 생각해 입장을 내지 않았다고 하고 그리고 마땅히 그런 사실을 밝힌 자리도 없었다고 합니다. 구본승 정가은 두 사람이 같이 찍은 사진이 올라오면서 열애설이 터진 적도 있습니다. 한 방송에서 정가은에게 둘이 사귀는 것 아니냐는 돌직구 질문이 날라오기도 했는데 정가은은 당황하면서 그냥 골프만 치는 사이라고 해명합니다. 해명에도 계속 짓궂은 질문을 하자 정가은은 이러면 잘 될 일도 안 된다고 밝혀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비춰지기도 했으나 이후 정가은이 결혼한다는 소식이 들려오죠. 지인들과 자리에서 알게 된 일반인 사업가와 연인 사이로 발전해 결혼에 골인한 것입니다. 과거 구본승 신은경 두 사람이 MBC 종합병원이라는 드라마에 같이 출연한 뒤 열애설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그는 90년대 하이틴 스타로 여성들에게 인기가 정말 좋았죠. 그래서 여배우들과의 열애설도 정말 많이 터졌습니다. 당시 신은경과 나이도 같고 드라마도 처음 해봐서 그녀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후 예능 프로에서도 함께 출연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소문이 난 것 같다며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열애설도 많고 주변에 여자들도 많았던 것 같은데 구본승 결혼 소식이 전해지지 않은 것을 보면 운명이 짝을 아직까지도 못 만난 것 같네요. 구본승은 2002년에 영화 마법의 성예후 좀처럼 보기 힘들었죠. 구본승 강예원 두 사람이 같이 주인공으로 출연했었습니다. 집 앨범을 직접 프로듀싱하며 한계를 느꼈고 조금 쉬어야겠다고 계속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이후 구본승 사업으로 골프 관련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구본승 집안 관련해서 재벌 2세 아들이라는 소문이 정말 많았는데 흔한 성이 아니라서 생긴 오해라고 하네요. LG 재벌가가 구세다. 아마 이런 소문이 퍼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친형 이름이 그 기업 간부 이름과 똑같다고 하는데 오해가 안 생길 수 없었겠네요. 요즘 방송에서 종종 얼굴을 비추는데 이참에 전성기처럼 왕성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